นะโมตัสสะภะคะวะโตอะระหะโตสัมมาสัมพุทธัสสะ앙구따라 니까야 다섯의 모음 제 21장 낌빌라 품중 낌빌라경 한때 세존께서는 낌빌라에서 대나무 숲에 머무셨다. 그때 낌빌라 존자가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아서 낌빌라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열애가 반 열반에 드신 뒤에 정법이 오래 머물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슨 원인과 무슨 조건 때문입니까? 낌빌라여, 여기 열애가 반 열반에 든 뒤에 비구들과 비구니들과 청신사들과 청신녀들이 스승을 존중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으며 머문다. 법을 존중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으며 머문다. 승가를 존중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으며 머문다. 배움을 존중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으며 머문다. 서로서로 존중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으며 머문다. 낌빌라여, 이러한 원인과 이러한 조건 때문에 열애가 반 열반에 든 뒤에 정법이 오래 머물지 못하느니라. 세존이시여, 열애가 반 열반에 드신 뒤에도 정법이 오래 머문다면 그것은 무슨 원인과 무슨 조건 때문입니까? 낌빌라여, 여기 열애가 반 열반에 든 뒤에 비구들과 비구니들과 청신사들과 청신녀들이 스승을 존중하고 순응하며 머문다. 법을 존중하고 순응하며 머문다. 승가를 존중하고 순응하며 머문다. 배움을 존중하고 순응하며 머문다. 서로서로 존중하고 순응하며 머문다. 낌빌라여, 이러한 원인과 이러한 조건 때문에 열애가 반 열반에 든 뒤에도 정법이 오래 머무느니라.